응? 아. 먹을 건 잘 안 줘요. 그건 안 줘? 엄마가 달라면 주나? 아니, 먹을 게 많이 있을 때, 네. 달라 그러면은 되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나 줬을 때, 지금 자기 먹을 거 하나만 들고 있잖아요. 그럼 안 줘? 자기가 저거 이제 저게 좀 작아지고 모양이 동그란 모양이 더 이상 아니게 되면은 그러고 또 다른 게 있는 게 보이면은 그러면 주고 새 거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거 다 하나 다 주는 거네. 얼른 괜찮아. 응? 유민아, 유민아, 야, 아, 유민아, 아, 시동. 왜? 눈치 보네, 응? 봐, 눈치를 봐. 예. 맛있죠? 응. 감기로도 계속 고생했어서. 네. 지금도 계속 콧물을 계속 낮아들었다. 지금 토마토 스파에서 찬바람을 쐈잖아요. 그러면 또 콧물이 나오고. 네, 그전처럼 줄줄 흐르는 정도는 아니고, 노란 코도 아니고. 콧물은 날씨가 추워서 가까운 세상에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산화마그네슘 복용후에 그 변비 문제는 다 해결이 돼서 변을 울지 않으면서 잘 지내가요. 콧물 조금 흘리고 그리고 컨디션은 크게 나쁘지 않고요. 점액변 나오는 것도 해결돼요. 네, 점액변도 이제 안 나오고. 그렇죠. 그러고 나면서 컨디션이 좀 더 올라오잖아요.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지난번 때는 이제 분노 발작이 좀 많이 줄어들고 내가 얌전해진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다시 또 늘어났어요. 그래갖고 수면장에도 좀 효과 맞춰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좀 기분이 좋을 땐 되게 쉽고 좋고 그래서 감정 기복이 뭔가 널뛰기 하듯이 너를 쪄요. 그리고 그래요. 기분 나쁠 때는 막 집요하게 엄마 좀 보세요 막 이제 또 절대로 눈 안 마주치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또 기분이 좋으니까 눈 맞춤이 또 괜찮고 이거 왔다 갔다 하네. 전반적으로 인지도 올라오고 상호작용도 좀 늘어나는 것 같고 수용 언어도 많이 좋아지고 애기가 이제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기복이 있고 기복 안 좋을 때 안 좋을 때는 정말 상호작용이 안 돼서 선생님 플로어 타임 하는 그 오전 시간에 플로어 타임을 하니까 오전 시간에 좀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 선생님들 의견은 한 달 전이 더 반응이 좋고 지금은 약간 수업하기 약간 힘들다 오래 듣는 시간에 막 울고 그래서 네,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요? 변화된 점은 수용 언어가 많이 증가해서 이제 주세요, 오세요, 가자, 뭐, 목욕하자 뭐 이런 것들 맘마 먹자, 안 돼요 뭐 이런 것들을 다 많이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주세요가 14주 차에 이제 처음 달라 그랬을 때 주는 걸 처음 했거든요. 그래서 먹을 거나 뭐 좋아하는 장난감도 잘 주고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안 돼서 짜증이 나고 있을 때 엄마가 해줄게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보고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하다 안 되면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자주 가지고 와요. 그리고 놀이하기도 뭔가 주고받기가 약간 되는 느낌이라서 엄마한테도 해주세요 그러면은 자기가 얼굴에 갖다 줬던 장난감을 엄마한테 이렇게 와서 갖다 대고 이런 상호작용이 좀 생겼어요. 그리고 의문문을 좀 이해하는 느낌. 시계 어디 있어요? 그러면 시계를 쳐다보거나 가리키거나 가리키는 것보다는 쳐다보기만 하는 게 더 편한데 가끔은 포인팅을 해요. 그리고 엄마 어디 있어요? 이러면은 엄마 쳐다보고 할머니 어디 있어요? 할머니 쳐다보고 어떨 때는 할머니 어디 있어요? 이러면 딱 할머니 포인팅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며칠 전인데 유민이 토끼 엄마 주세요 그랬더니 발치에 떨어진 토끼를 주워가지고 엄마가 갖다 주더라고요. 그죠. 말귀 알아보는 건 무지 많이 들었어요. 네, 무지 많이 들었어요. 엄청 늘어서 목욕하러 가자 이러면은 이제
옷을 벗는다는 것도 이해하고 자기가 다 벗고 나서 뭐 화장실 그 욕실에 가서 자기 본인이 문 열려고 그러고 그쵸. 그런 것들 다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이 엄마가 자신한테 관심을 안 주고 남편이 아빠랑 대화하고 있으니까 얘가 뭐 밖에 가포인팅하면서 반짝반짝을 하면서 날 쳐다봤는데 얘가 딴 데를 보고 있었나 봐요. 태양은 자기 보라고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한테 관심 유도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눈치 아까처럼 눈치 보는 그런 게 많이 들어서 예원이 방에서 예원이가 먹다가 남긴 분유가 있었는데 그거를 몰래 먹다가 엄마가 엄마한테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별말 안 하고 한번 예원이 우유 남는 거 먹었어. 그랬더니 그때서야 막 씨 웃으면서 다시 먹더라고요. 그래서 눈웃음 막 치면서 그러니까 혼내면 쫙 혼내면 또 울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혼내는 그 안 되나 하지마 뭐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하게 그래서 엉엉 울어요. 그래서 얘한테 이제 뭔가 안 된다는 금지 말을 못 해요. 우리 집에서 안 된다는 말은 지금 금지. 딸도 안 된다 그러면 같이 울어가지고. 그죠. 네, 막 울어버려요. 그지. 그리고 이제 인지적인 부분에서 엄마한테 뭔가 많이 가지고 와요. 잘 가지고 와서 그뭐 자동차가 뭐 소방차 그림 가지고 오면 내가 소방차 노래 불러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아는 것들 컵들 컵이나 냄비나 뭐 포크 숟가락 그 전에는 얘가 좋아하는 것들이 딱나어 자동차 종류밖에 없었는데 숫자랑 자동차가 많았는데 이제는 뭐 포크, 숟가락, 뭐 다양한 물건, 네, 그런 다양한 물건들 카드를 한참 들고 다니고 뭐 감자, 뭐 그런 것들 갖고 와가지고 그리고 발견을 하면은 더 많이 들고 와요. 그리고 그러고 이제 책 읽기 할 때 포인팅이 정말 많이 늘어서 이제 그 전에는 책을 책장 넘기거나 조작하는 거의 반복이었다면은 이제는 이제 한 페이지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다 포인팅을 해요. 뭐 자동차 장난감 뭐 이런거나 뭐 원형 풍선 그리고 뭐 뭐 당근 오이 뭐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자기가 이거 아는 거라 이거지. 그러니까 오이 남의 카드를 한참 들고 다닌 다음에는 책에 있는 오이 막 이렇게 포인팅을 하면서 자기가 안다는 그래서요. 그래서 자기 아는 사물을 전부 포인팅하면서 아는 척을 하고요. 그리고 그저께부터 이거 와와와와 이거 따라해요. 이것도 소리 내면서 네, 소리 내면서 그 전에는 이거는 했어요. 내가 아 있으면은 웃으면서 이거를 하기는 얼굴을 이렇게 때리는 건 하긴 했는데 이제 소리 내면서 와와와와 하는 거를 인디언 밥놀이 이런 거죠. 그거를 처음 3회 전부터 따라하고 요즘에 재밌어서 했어? 나 흉내내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아바바바 금방모방하네. 그렇지 아바바바바 그랬어? 금방 따라하네. 이거 따라하는 걸 좀 좋아해서 말이에요. 사연이 이제 안경 씌우는 안경 쓰는 동작을 이렇게 하고요. 눈에다 쓰는다가 주인책에 있는 곰돌이가 안경 쓰고 있으면 그거 하고 이렇게 눈에다 하는 그래서 동작 따라 하는 게 늘어나서 플로타임 그 표에서 뭐 20분씩 뭐 음악 활동, 모방 활동 뭐 이런 거 하라고 해서 제가 쟤랑 춤추는 시간을 하루에 30분 정도는 정말 숨을 쉬거든요. 그래서 뭐 과하게 막 포키포키 노래 부르면서 막 춤추면은 그 호키포키 동작만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제가 어설프게나마 따라해요. 따라해요. 기분 좋을 때. 안 좋으면은 전혀 안 해요. 까칠남이야. 그랬어. 그, 말을 내.
이제 계속 요 반짝반짝을 너무 많이 한다고 그래서 이제 반짝반짝을 한 가지를 더 알려줬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동작을 같이 쓰면은 그거는 그 상동행동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짝반짝을 요 반짝반짝을 따라 가르쳐 줬더니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내가 반짝반짝을 하는 게 조명, 해, 해 그림, 그렇지. 달, 별, 뭐 그런 신호등 그림 뭐 이런. 뭔가 반짝거리는 것들 불빛에 대한 걸로 네. 표현하는 네. 상동행동 아니야. 네. 네, 상동행동이 아니고 네. 동작으로 네. 네. 그래. 그걸 많이 해서 요즘엔 요거랑 요거랑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면서 반짝반짝을 해요. 그러고 이제 제스처가 정말 많이 늘어나서 여보세요도 좋아하고요. 여보세요. 유민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해요? 안 할 거야? 지금 저기 여보세요 하니까 저기 지금 촬영하는 핸드폰을 보는 거야. 네, 핸드폰이나 리모컨이나 계산기 숫자가 있는 그것들은 전화기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고 보면은 받으면 여보세요. 그러니까. 위에 여보세요 하고 그리고 자전거 그림을 봐도 여보세요로 하는데 제가 자전거 그림을 보면은 그 자전거 노래를 불러줘요. 따르릉 따르릉 피켜내는 이러는데 그 따르릉 소리가 여보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 그림을 보면 자동으로 그것도 여보세요인데 그 자전거 노래가 따르릉이니까 그래. 오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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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민아. 오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그림에서 연상되는 소리가 있고 소리에서 여보세요가 이렇게 두 단계로 해서 연상을 해서 여보세요를 하는 거니까 자동차 그림 보고 자전거 그림을 보고 여보세요를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유민 어디 있어요? 한 요즘에 이제 자바러의 엄마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엄마 유민이 이렇게 유민이 가슴을 이렇게 쳐치면서 유민이 그렇지 유민이야 그래서 유민이 어디 있어요 그럴 때 이러거나 이러거나 그래 네 고개 있어요 자기를 가리키는 유민이 그리고 동그란 물건을 보면은 벽이나 뭐 책이나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 것들을 하고 또 숫자들을 보면은 이거를 계속 요즘에 택시를 많이 타니까 택시 타고 다니다가 아파트에 숫자가 있거나 뭐 숫자는 어디에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1 2 2 2 이러고 그러면 3이야 4야 하셨는데 그다음 이게 안 되면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어쨌든 숫자를 보면은 손가락으로 요거를 하고요. 소리는 이제 저한테 음매 엄마, 엄마, 뭐 이러는 소리를 되게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하고, 특히 뭔가 요구하거나 안으라 그럴 때 정말 많이 하고, 지난번에는 얘가 다른 센터에서 수업하고 있다가, 이제 울면서 나왔는데, 제가 화장실 갔다가 딱 들어갔는데, 보자마자, 엄마! 이러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거 안 하는데, 이제, 플로타인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 발화가 수업 중에는 안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저한테 많이 그 소리를 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의미 있는 비슷한 그런 소리인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엄마라고 하는 건 한두 번밖에 못 들었고 뭐 많이 울 때 엄마 소리가 더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는 그냥 뭐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뭔가 외계어인데 뭐 중국어나 뭐 이런 그냥 말을 중얼거리는 것 같은 그런 종류의 옹알이를 많이 해요. 그리고 자음이 들어간 정상적인 옹알이가 정말 자음 옹알이가 많이 들었고요. 수다스러워졌고 그리고 요즘에 얘가 처음으로 포크나 숟가락으로 뭔가 찍어 먹으려고 하는 그래? 그거 뜯어줄까? 주세요. 민이가 할 거야?
지가 그거 여는 건 아는구나. 자기가 예, 이거를 저한테 자주 가지고 와요. 하다 자기가 못하는 것들 갖고 와서 과자가 먹고 싶으면 가방에서 붙여서 찾아가지고 엄마한테 갖고 와요. 뜯으라고. 그리고 고구마나 사과 같은 걸 포크를 뜯어먹는 거를 지난주부터 했어요. 거기에 재미를 느끼고 제 들어준 게 자조는 정말 안 됐는데 이제 포크로 찍어먹는 거를 자기가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걱정되는 거는 이제 플로우타임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한 달 전에 더 좋았어요. 한 달 전에 그때 제가 정말 좋았다고 그랬을 때 그때는 수업할 때도 정말 상호작용이 너무 활발하게 잘 일어나고 눈맞춤도 진짜 지속적으로 잘 되고 그랬는데 지금 그때 한 달 전에 비하면은 약 아직은 좀 그때만큼 안 올라왔던 느낌이고 그리고 관심이 한정된 관심이 그러니까 숫자, 조명, 동그란 물체, 빨간색 뭐 그런 거에 선호가 정말 인지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더 확실하게 생겼다는 느낌이라서 얘가 주로 포인팅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고 이제 네. 그런 것들만 찾아다니고 놀이치료 프로타임에서도 여러 가지 매체를 제시를 해도 딱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그렇지. 네. 요즘에는 시계에 있는 숫자 찍고 가리키고 그래서 시계를 내려달라고 한대요. 그러면 시계 가지고 놀고 인지가 올라오는 걸 느끼면서도 올라옴에 따라서 더 선호가 더 명확해지는 그건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더 설명해줄게요. 그래서 인지가, 저도 집에서 플로어 타임을 하는데 자꾸 이제 한계를 느끼는 게 뭐 그런 쪽으로 자꾸 가서 자기 혼자 놀려고 하는 게 자꾸 그렇죠, 보이니까 그죠. 그 얘기 지금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 내가 보는 한은 그 이제 엄마하고 이제 선생님 플로타임 선생님이 이제 평가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한 달 전보다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요. 이게 어떻게 이해되냐면은 지금 이제 그 두 가지 그 동안에 이제 오전 엄마가 느꼈을 때 이제 오전에는 이제 상호작용이 좀 더 떨어지고 오후에는 좀 더 나아졌다 이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죠? 이제 그게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계속 그 감기 후유증으로 콧물 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면 방해 현상이 좀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여기 지금 오전 수업할 때 되면 에어컨디션 자체가 각성 자체를 좋게 유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업을 해서 반응이 떨어졌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주로 지금 그 한 2, 3일 사이에 보면은 뭐랄까 이게 오티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게 시선 처리하고 상호작용하고 관심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저거는 이거는 엄마하고 지금 핑퐁이 그냥 되게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면에서 그 아이가 한 달 전보다 훨씬 나아요. 애가 컨디션 좋을 때 하는 그런 기능이나 수행 이런 거 보면 일반 아동들이 보여주는 그냥 관심사항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이게 다 올라와 있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더 좋아져서 오히려 그 선생님이나 엄마가 반응할 때 반응이 덜하는 영역이 생기는 게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아요. 자기 고집이 생기는 거지 이제 자기 욕구가 생기는 거고 자기 주관이 생기는 거니까 한 달 전쯤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 자기한테도 되게 놀라운 거예요. 엄마가 보이고 선생님이 보이고 시각적으로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게 확 들어오니까 그냥 능동적으로 보고 막 능동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사람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거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지겨워졌다고 엄마도 지겨워지고 선생님도 지겨워져서 얘는 이제 자기 욕구대로 행동을 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완성하게 플로타임 선생님이 해줄 때 그냥 까르르 반응하고 금방 까르르 반응하고 이런 일차적 반응을 하는 게 아니지. 네. 지금은 이제 자기 욕구하고 어느 정도 반응을 해줬을 때가 리액션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현상이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얘가
주위 향기가 안 되고 그럴 때 비누방울 하면 거의 만병통치약.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셋 하고 비누방울 부러지면은 그냥 바로 쳐다봤는데 이제 비누방울에 크게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서 또 많이 놀아주고 그걸로 해도 뭐야 비누방울이야? 뭐 이런 그렇지, 느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지금은 근데 얘가 오히려 저거지. 그러니까 자기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그 고집을 세워갖고 이제 반응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엄마나 선생님이 되게 쉽게 반응하던 그런 유민이가 아닌 거지. 나도 내 쪼가 있어. 막 이러는, 내 프로그램이 있어. 이런 상황이 돼서 진짜 이제 애한테 프로타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훨씬 좋아져 있어요. 훨씬 좋아져 있고. 그래서 이제 뭐야, 오티즘 있는 아이들이 보여주던 그런 사회성이 강성해져도 이 아이들의 그 선호도라는 게 숫자라든지 이렇게 그림이라든지 메카니카란 거라든지 로지카란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선호도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관심도를 갖다가 지금 더 표현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는 그런 걸 보고 얘네들이 탐구 생활하는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해주거든. 그래서 유민이가 이제 오히려 지금 엄마하고 상호작용은 되게 왕성하고 되게 좋은 상태야. 많이 좋아요. 근데 이제 자기 관심사항을 갖다가 발전시키기 시작한 거지. 그러면 엄마 관심대로 끌고 가는 게 플로타임은 아니야. 이제 유민이 관심에 맞춰갖고 엄마가 상호작용을 해줘야 되지. 그래서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전혀 걱정할 거 없고, 컨디션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건 아직까지 지금 치료도 호전되고 있는지 몇 달 안 되기 때문에 얼마 안 돼서 그런 거고, 좀 지나면 괜찮아요. 지금은 이게 지금 뭐야, 오티즘 흔적이 이거 뭐 그 너무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야. 이거 완전히 요 시간대에 항상 선생님 보는 요 시간대가 유민이가 되게 컨디션이 이제 그치, 올라와서 올라오는 시간대인데 아침에는 정말 영락 없는 자태아이에요. 잠 수면 부족하고 영락 있어. 그것도 없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과제가 이거죠. 이제는 그러면 남은 게 뭐냐. 지연은 이제 언어 지연, 나머지는 거의 다 그 자기 또래보다 약간 떨어지는 정도지. 이것도 한 달 정도 있으면 거의 따라잡을 거예요. 지금 그 집, 그 여동생인가 누인가 여동생하고 놀 때 점점 간격이 좀 나아지죠. 예? 요즘엔 너무 둘이서 많이 싸워가지고요. 싸우는데 맨날 싸우면서 몰려다니는 거 보면은 피스테지어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래요. 언어가 이제 걔보다 훨씬 많이 떨어지겠지. 수용 언어가 예언이 수용 언어는 거의 다 알아들어요. 눈치가 그게. 정말 빨라서 애 앞에서 무슨 말을 못해요. 유민이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렇지. 유민이는 그렇지 않고 그죠. 근데 걔도 좀 언어가 느린 편이라 말 발화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몇 가지 없는데 한 20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유민이는 이제 엄마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거고 그죠. 그죠. 이게 지금 이제 어쨌든 그 상호작용을 하는 거 내가 얘기해 주고 싶은 상호작용을 해내는 거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제 언어 지연이 이제 해결되어 나가는 게 이게 이제 한 고비예요. 근데 지금 아까 인디언 밥 할 때, 하면서 소리를 갖고 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소리를 갖고 놀기 시작하고 아까 엄마 했던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엄마라는 발음 갖다가 하고 싶어 한 거라고 봐야 돼. 그쵸. 자기가 의미 있는 발화로 엄마를 호칭했는데 아직 조음이 있잖아요. 표현, 발음이 완벽해지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말 그 애가 모방을 너무 왕성하게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동작 모방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면 지금 동작 모방하고 소리 모방도 결합한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놀이 안에 소리를 자꾸 결합시키는 방식을 하면 애가 소리를 갖고 놀기 시작하면 금방 언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과제는 지금 이제 언어 나오는 게 과제야. 내가 봐서는 상호작용 문제는 면역용, 우리가 면역작용만 계속 확보해주면 큰 문제 없이 유지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음 과제가 이제 언어과제니까 엄마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놀이 중에 소리 결합시키는 것만 조금 더 열심히 해줘봐요. 네? 지금 되게 열심히 하는데. 되게 열심히 하고 있지. 내가 와서 엄마 상주해야 돼. 엄마 상주해야 돼. 네. 그래요.
이 정도 하고. 네.